이제 93쪽 유기효를 보세요. 이제 93쪽 유기효를 보세요. 유기는 동인우 종인이의 인토다. 이어오이위 정응구로 왈통인우 종인인 송은비 중당야라 동어소개응이면 신은 유소편년이 제통인지도의 미사협의람 고로카리니랍 이약양효즉 미강중지덕이라 내이 중도 상동이니 불위사야람 종은 당야라 유기수 중차정이나 연이나 유응어상하야 불릉 대동하고 이 개어사하니 인지도야람 고로기 상점이여차람 상알통인유종이 인도야람 괴책괴이 중정상으로 위선인 제통인즉 미가린고로 오불지군의람 괴사비는 비인군지돈이 상동이사면 위가리냐람 혹시 저런 경험은 한번 해보셨는지요? 이 경상도에 가보니까 말들이 되게 억세고 빠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마산에 가서 이렇게 한 2년 있었는데 가보니까 제 말투가 느리고 좀 유순한 편이잖아요, 말이. 그러다 보니까 옆에 사람들이 다 저를 좋아하는 거지 뭐예요? 그런 상황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유기효가 꼭 여자, 남자로 볼 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강성인 남자들이 쫙 있는데 한 사람이 바른 길을 가면서 아주 유순하고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인 거지. 그 사람을 서로가 흠모하고 짝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기효는 그 자기랑 호응 관계에 있는 구효만을 내 사랑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이 전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합하고 규합해야 되는, 사람들 마음과 서로 통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그런 자리에서, 아, 저 사람이 내 짝이야라고 그 사람만 사귄다면 너무 좁은 것이 아니냐, 그거예요. 그렇게 볼 때, 육이는 동인우종이니. 사람과 같게 되는 것을 종, 자기 종족 사람들만 하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인색한 모습이 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출문교처럼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과 사귀는 만도 못한 상황인 거예요. 이어오위 정응이라. 원래 이효와 오효는 정응 관계에 있잖아요. 정응 관계에 있는데, 고로왈 동인우종이니. 그래서 여기서는 동인우종, 이 종은 이제 종당이니까, 우리 그 대종중, 소종중, 할때 종갓집, 다그 안으로만 되는 거잖아요. 밖에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종당을 말한다, 이거지.
그러니 동어 소계응이면, 그러니까 그 소계응 어디에 매여 있고 응하는 바에만 같이 하려고 하다 보면 신은 유수 편년이 이것은 치우치게 허여해 주는 바가 있어요. 아니면 엿자를 인정할 엿자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 사람만 인정하는 경향이 있게 된단 말이지. 그러다 보면은 제 동인지도에 이 사람, 모든 사람들과 뜻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어서는 위 사협이라 사사로운 것이 끼어 있는 상태가 된다 이거지. 맹자에 보면은 왜그이 협자가 있지요? 다섯 가지를 끼고 묻는데 답변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었지요. 고로왈 가리니라. 그래서 인색할 수 있다는 거다 이거지. 근데 이 이효가 만약에 양효였다면, 양효였다면 물론 동인께가 되지 않지만, 그 반대 입장이었다면, 이약 양효, 즉, 이효가 만약에 양효였다면, 지금은 이효가 음유니까 유순중정한 건데, 양효였다면 강중의 덕을 갖게 되잖아요. 강중의 덕을 갖는지라, 내 이, 중도, 상동이니. 그러다 보면 저 위에 있는 구호효와 중도로서 상동하는 것이 되지요. 그러니 불이사야라 사사로움이 되지 않는다. 저 위에 주역 건괘에 동성상응 동기상고 뭐 이런 말 있었잖아요. 그런 말들과 여기서 같이 대조해 볼수 있는 거죠. 본의를 보시면 종은 당냐라. 이 종자는 물이 당자를 말해요. 같은 당내 사람들끼리만 서로 화동을 하려고 하는 거죠. 유기수 중차정이나 유기효가 비록 중도이면서도 청도를 가고 있긴 하지만 연이나 유응어 상하야 저 위에 있는 구호효와 응이 돼서 불릉 태동하고 태동하고 태동 크게 사람들과 하나가 되지는 못하면서 개여사하니 사사로이 자기 짝꿍이라고 생각하는 구호효한테만 매게 되니 인지도야, 인색한도다. 인색하다는 것은 좀 아쉽다 이거예요. 고로 기 상점이여차 그 상과 점이 이와 같더라 이거죠. 거기 94쪽에 첫 번째 동그라미 문유기여 구호 곡이 있죠. 거기서 쭉 나가셔가지고 끝에 절제채씨왈 바로 앞에 보시면 대범 이렇게 한 자리가 있죠. 거기를 보세요. 대범 회자는 류칠회자 회자는 자흉이시길 하고 이 개념을 아시라는 거예요. 이 류칠 휘자라는 것은 자흉이지길, 흉한 데로부터 길한 데로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 류칠 휘자고, 아시겠지요? 흉한 데로부터 길한 쪽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 류칠 휘자고, 인자는 그 인색하다 할때 인이라는 것은 자길이 추향, 추흉이라 해요. 이 인색하다 하는 것은 좋은 데로부터, 길한 데로부터 흉한 데로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을 거기 인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말꼭좀 알아두세요. 대범 회자는 자흉이지길 하고 대체로 류칠 휘자 휘라는 것은 흉한 데로부터 길한 데로 가는 과정에 있는 거고 인자는 자길이 추흉이라. 인색하다 할때 인자는 길한 데로부터 흉한 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 그걸 꼭좀 기억해 두세요. 95쪽 보세요, 이제. 상활 동인우종이 인도야라. 동인우종. 자기끼리끼리 하는 것이 인색한 도다, 이거야. 제괘, 그러니까 모든 괘에서는 이 중정상으로 위선, 그죠? 중정상응하는 것으로서 아주 좋은 것을 삼았어요. 그런데 제 동인하얀,
이 동인괴에 있어서는 위 가리, 그게 인색한 거다 이거예요. 끼리끼리만 모이다 보면은 인색하다는 거예요. 고로 오불지근의라. 이 동인괴에서 궁우효는 임금의 의로 취한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저 아리따운 여인을 문 남성들이 서로가 차지하려는 그런 입장이 있는 건데, 이 유기효는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저 구우효가 너의 짝꿍이니라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거기에만 매여 있으니까 인색한 상황이 된 거고, 또 구우효 입장에서도 어떻게 해요? 아, 저 사람은 내 짝꿍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못 만나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달려드는 상황이니까 임금이 취할 사람들의 마음을 합하는 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불지군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개 사비는, 왜냐하면 사사롭게 친하게 지내는 것은, 이 빗자가 이제 친할 빗자라는 게 보이시죠? 사사롭게 친하게 지내는 것은 비인군지도니 임금의 토가 아니에요. 상동이사면 서로 같게 하기를 사사롭게 한다면 위가린냐라, 그것은 인색한 것이 된다 이거죠.